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이란 말이 들어갔으므로 1년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예,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갚아야 되는 빚. 예, 채무, 부채하고 같은 말이고요. 예, 빚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라고 해서 타인 자본. 이렇게 사용하죠. 첫 번째 매입 채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는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금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매입이라는 말은 상품을 사왔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상품 사고 갚아야 될 돈, 상환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외상 매입금. 상품을 사고 1년 내 갚기로 하고 약정서를 썼을 때입니다. 1년 내.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입니다. 어음의 만기는 1년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사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갚아야 될 돈을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이 반대되는 계정은요, 매입채무의 반대는 매출채권입니다. 자산 표현했죠?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외상매출금이고요, 지급어음의 반대는 받을어음입니다. 이쪽은 자산, 이쪽은 부채. 공부했던 걸좀더 알아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즉, 외상매출금은 상품 팔고 외상했을 때,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받으러면 상품 팔고 만기 1년짜리 받았을 때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부채이기 때문에요. 외상매입금 자신이 부채이므로 외상으로 사오면 대변에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 증가가 대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거 갚으면 어디요? 예, 차변에다 쓰게 되는 거죠. 차변. 예, 부채 감소가 어디요? 예, 차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반품이나 애놀이 받게 되면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함으로 매입 반출 및 애놀이가 발생되면 차변, 부채의 감소, 할인도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오른쪽이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구하라고 그런다면 작년에 기말에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의 잔액을 구하라고 그런다면 작년에 갚지 못한 잔액에서 단기 외상으로 사온 것을 더하고 그다음에 갚은 걸 빼고 그 다음에 반품해버리거나 애누리 받은 거 빼고 할인 받은 거 빼면 그게 바로 기말에 갚아야 될 남은 외상매입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외라 하면 상품이 아닌 걸 파는 걸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쉽게 말하면 상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거나, 물론 1년 이내야 돼야 됩니다. 유동부채니까. 어음을 받았을 때도 미지급금을 씁니다. 어음 받았을 때도. 중요한 거는 어음을 받았을 때 아니라 어음을 취급했을 때도 미지급금을 씁니다. 어음을 취급했다고 지급어음을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닌 걸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다 미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주기로 했다면. 상품이 아닌 걸 사오고 외상해도 미지급금,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금은요, 미리 받아둔 돈이라는 뜻인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미리 받아두도록 하고 있냐면, 이 계정을 쓰는 그 목적이 되겠는데요. 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즉, 급여, 강사료, 이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이거 지급할 때 미리 받아둔 거. 왜 미리 받아두냐면,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제 뗀다라고 그러는데요. 뗀돈 이렇게 하면 돼요. 원천징수한 돈. 그돈 있으면 예수금 처리하고요. 이 돈은 대표적인 게뭐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뭐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나 기관의 납부를 하기 위해서 예, 미리 이렇게 받아두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떼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예수금입니다. 예. 그다음에 가수금 보겠습니다. 가수금은 이제 돈을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으나 그 원인은 모를 때 씁니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 됐을 때 사용해요. 확정이 되면 당연히 없애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가수금을 씁니다. 미지급금의 반대는요, 앞에 보시면 써져 있지만 미수금이고,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은 결산시까지 그 확인된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고요.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전산액 2급에 많이 나오는 게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는 계정 과목, 결산 시 보고서에 그럴 때 자산 파트에서 배웠던 거 현금 과부족 이거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므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죠. 예, 이거 잡손실 잡입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가지급금, 가수금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았을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금은 물건 등을 팔기로 하고, 이거는 따라서 매출에 쓰는 거예요. 매출. 또는 뭐 처분, 매각. 뭔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반대되는 말은 선급금이죠? 이거는 이제 사오는 거잖아요. 매입하기로 하고, 구입하기로 하고,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달라요. 선수금은 부채, 선급금은 자산. 선급금은 물건의 대금을 미리 줬으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예, 채권입니다. 선수금은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예, 채무가 생겼으므로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 단기차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차입금 반대되는 말이 단기 대여금이죠. 네, 단기 대여금. 단기는 1년 이내이므로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예,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 예, 빌린 돈. 예, 또 당좌예금, 당좌 차울 계약을 맺고요. 예, 당좌 차울 계약이라 하면 당좌예금의 잔액보다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데 당좌 차울 계약을 맺고 더 많이 쓰기로 했을 때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더 쓰기로 만약 했다면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찍히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은행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이 금액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올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예, 보고서에 표시할 때 당좌 차올은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하므로 결국에는 예, 당좌 차올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시험에서 단기 차입금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체크하면 돼요. 예, 이 부분. 반대되는 말, 단기 대여금.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의 반대, 미자로 시작됩니다. 미수 수익입니다. 미수 수익이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쓴다고 그랬죠? 똑같이 반대로 씁니다.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요. 지급일이 다음 연도에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할 때 발생을 했으니까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비용으로 잡고 상대 계정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제를 보면 보고 기간 말까지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입니다.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미지급했다 이렇게 나와요. 미지급액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이자 비용 발생된 거는 비용 잡아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 잡에다 쓰시고 상대 계정에다가 이럴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요. 즉이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시에 쓰는 겁니다. 예, 수익의 발생에는 뭐 쓴다고 그랬냐면 예, 미수 수익을 쓴다고 그랬죠. 예, 자산 편에서 배웠고요. 미수 수익 당좌 자산에 있습니다.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요, 반대가 예, 선급 비용입니다. 예, 선급 비용은 다음 연도 비용을 미리 지급했을 때,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다음 연도 비용이 있을 때, 그 다음 연도 비용을 기간 미경과분이라고 그러죠?
그거 올해 비용에서 빼서 내년에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성급비용으로 잡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올해 비용이 아니어서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사용한다라고 해서 비용의 이연입니다. 다음 연도에 그 비용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수 수익은 그 반대입니다. 수익은 이제 번 거, 받은 거 그런 거죠. 수익 처리했는데요. 다음 연도 것까지 수익 처리했을 때, 다음 연도까지 돈을 미리 받았을 때 이런 거죠. 다음 연도 수익까지 미리 받았을 때, 다음 연도 거는 아직 기간이 미경과된 거죠. 그 미경과된 그 수익은 다음 연도에 수익 처리돼야 되니까 올해 수익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기기 위해서 이 선수 수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여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았는데,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다음 연도까지. 그래서 올해 이자에 다음 연도 이자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다음 연도 이자는 아직 경과가 안 됐죠? 예. 그거 미리 받은 이자라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는 올해 수익에서 빼고,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이제 차변에 쓰는 거예요. 수익의 감소고, 예. 대변에다가 그거 내년치 수익 미리 받은 것이므로 부채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병의 반대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의 반대 성급비용,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네 가지 결산 시에 수익 비용 1년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꼭 알아두시고, 이름에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산 부채에 속한다는 거, 이런 문제 풀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를 보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1년 지나서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부채고요. 사채, 장기 차입금, 임대 보증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전산액이 2급에 많이 나오는 거는 장기 차입금하고 임대 보증금입니다. 장기 차입금의 반대는 장기 대여금으로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이고요. 임대 보증금의 반대는 임차 보증금으로 기타 비동 자산에 있는 계정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쓰는 거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장기 차입금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이제 빌린 겁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 유가증권 그거 있으면 사채 이렇게 처리하고요. 1년 이상 근속한 사원한테 줄 퇴직금 회사가 만들어 놨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습니다. 총 4개가 이론에 나올 수 있고요. 실기에는 이두 개가 나온다는 걸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더 중요한 계정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부채에서는 버릴 게 거의 없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 번씩 볼게요. 외상매입금, 지급범, 묶어서 매입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 반대 미수금,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병, 반대 미수수익, 선수수익, 반대 성급병,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을 익히는 게 목적입니다. 기초편에서 정확하게 공부가 되었으면, 그리고 더 그때 다 많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 공부할 때더 편하실 거고, 그때 일부는 이해되고 일부는 안 됐다 그러면 지금 공부가 더 도움을 많이 또줄수 있는 겁니다. 학습을 할 때는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우 안 돼,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계정 과목을 암기하는 겁니다. 좀더 정확한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을 숙지하시고 예제도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